아, 이미 졌네요?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 있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가 있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고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도서 강도 일본 통치 타도하고 우리 생활 불합리한 일체 제도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약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하지니라. 의열단 행동강령 조선혁명선언 신체호 의열단 행동강령 조선혁명선언 신체호 다같이 의열단 행동강령 조선혁명선언 신체호 한 번만 더 의열단 행동강령 조선혁명선언 신체호 예 잘했습니다. 박수 삼국사는 박영규 한국사 시험에 나온다. 사료편 문제 풀어보자. 2019년 지방직 구급 문제였어. 다음 선언문의 강령에 따라 활동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을 맞잡아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이 정도만 읽어도 되겠지? 의열단 행동강령 조선혁명선언이었어. 의열단 찾아내는 문제는 1번 원산총파업이었고 2번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과 함께 민족혁명당을 결성하였다. 의열단 김원봉이 이끌고 있었지. 그 김원봉은 의열단을 이끌고 민족혁명당을 1935년에 결성하였어. 옳은 설명 정답은 2번. 3번 청산리 전투지. 청산리 전투는 북로군정서군을 이끌고 있었던 김자진 장군이 주도했었지. 4번 임시정부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결성했던 단체는 한인애국단이었어. 그래서 정답은 의열단 2번 되겠다. 어땠어? 그 사료가 바로 문제에 적용되지. 한국사 시험에 나온다 편 계속 이어집니다.